배우 박시우 씨가 오랜만에 팬들과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제 중국 영화 촬영을 위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박시우 씨의 출국 현장,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까지 생방송 스타뉴스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와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이후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배우 박시우. 그가 최근 중국 영화 출연을 결정, 공식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에는 중국으로 출국하는 박시우를 기다리는 팬들은 물론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한 박시우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올블랙으로 코디했습니다. 또 백팩과 머플러 같은 소품 역시 블랙으로 통일해 세련된 패션 센스를 선보였는데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시우를 기다렸다는 듯 꽃다발을 건네는 팬도 있었습니다.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박시우는 중국 영화 한기 촬영차 출국하는 길이었는데요. 어디 가세요? 영화 촬영하고 영화 향기는 중국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통 멜로 영화입니다. 박시우는 여기서 한국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역할을 맡았는데요. 지난 2005년 드라마 쾌걸 춘향으로 데뷔한 박시우, 2010년 검사 프린세스를 통해 한류스타로 거듭났었죠.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이어 2013년 초 종영한 청담동 앨리스까지 성공하며 톱스타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청담동 앨리스는 중국인들이 2013년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로 손꼽힐 만큼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데뷔 이후부터 꼬시고 싶은 남자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박시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한류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박시우 역시 밝은 미소와 매너로 팬들을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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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우는 이처럼 중국 영화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좋은 작품 열심히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기력뿐 아니라 흥행성까지 갖춘 배우로 인정받아온 박시우.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